어 뭐야 차 안에 바퀴벌레 있어 씨. 널 죽일 생각은 전혀 없는데 미안. 어 저기 있다. 아, 저 아까 문통으로 찍으면서 죄책감 엄청 느꼈는데 와 저기 있다. 너 잘못하는 거야. 어 야 미안해. 저로 올라와 어서. 오늘은 모임이 있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뭐야 차 안에 바퀴벌레 있어 씨. 여 뭐야 진짜 뻥아치고 차 안에 바퀴벌레 있어요. 여 뭐야 이거 어떻게 내보내. 거짓말하고 차 안에 바퀴벌레 있어. 바퀴벌레 우와 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해. 일단 뚜껑 열. 야 가지마. 뭐지? 이거 어떻게 내보내? 아니 바퀴벌레가 어떻게 들어왔지? 야 일단 꺼봐. 이거 어떻게 내보내? 야 잠깐만 나 유지도 없는데? 야 바퀴벌레야 널 죽일 생각은 전혀 없는데 미안해. 오 뭐야 어디로 갔어? 야 씨 뭐야 씨 거짓말이지 이거 연극이지. 에이씨 야 미안해 때려 죽인 건 미안한데 어떻게 들어왔지? 없어졌어. 여기 있다 여기. 와 미치겠다 진짜. 이거 어떡하냐. 휴지가 없어 차에. 바퀴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가. 야 깨무나? 이 바퀴벌레 깨무나? 이 바퀴벌레 안 깨물죠? 뭐야 놓쳤어?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야 아니야 그 문 사이로 가지 마. 뭐야 어디로 갔어? 뭐야 왜 이렇게 빨라? 어디 갔어? 야 골로 가지 마. 저기 있다. 뭐야 잠깐만. 야 죽어라 씨. 야 죽어라 이러면 죽나? 아니 또 차 안에 있어. 뭐야 어디로 갔어? 바퀴벌레가 문 사이에 찡겨서 죽은 거는 같은데 안 보입니다. 뭐야 진짜 바퀴벌레가 있다고 차에? 와 나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무서워. 야 바퀴벌레가 죽진 않았어. 제가 죽일 만큼 때리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저한테 한 두 대인가 맞고 바닥으로 기절했다가 제가 손으로 집어가지고 휙 하는 도중에 여기 문틈 사이에 여기에 딱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싹 쳤는데 저쪽 구석으로 막 도망갔어요. 와 그래서 내가 문을 이렇게 해갖고 죽여버렸지. 아니 그럼 바닥으로 저기 있다 죽이진 않았다. 와 아까 문통으로 찍으면서 죄책감 엄청 느꼈는데 와 저기 있다 제가 죽이진 않았어요. 미안해. 와 다행이다. 끝났어. 와 유튜브가 내가 나가다가 밟으면 더 그거 한 거 아니야. 아 저 원래 이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 아닙니다. 진짜 무서워. 벌레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을 뿐이에요. 진짜 무서워. 저 원래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진짜 무서워. 야 일석이조네. 바퀴벌레도 내가 때리긴 했지만 멀쩡하게 잘 나갔고 멀쩡하고 차에서도 바퀴벌레를 쫓아냈고 빨리 여기서 내가 피해줘야 되겠다. 근데 너는 숲으로 돌아가야지 왜 여기 있냐? 얼른 시동 걸고 빠져나가야 되겠어요.
몰라 예열 이거 보고 필요 없어. 빨리 도망가. 빨리 도망가. 바퀴벌레야 미안해. 어떻게 됐을라나? 내가 설마 뭐 나가다 밟진 않았겠지? 저렇게 잘 살려놨는데 내가. 와 여기 있다. 야 얘 여기 있어요. 야 움직여봐. 와 멀쩡합니다. 근데 다른 차가 주차하다가 너 죽어. 얘 살려주고 싶은데. 이씨. 이씨야. 이씨야. 우와 와 빨라 빨라 빨라. 엄청 빨라. 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. 너 살려주려는 거야. 야, 너 살려주려는 거야. 어? 야, 미안해. 들어 올라와, 어서. 다시 올라와. 너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. 너 살려줄게, 내가. 아, 명함 주인분 죄송합니다. 아. 내가 살려줄게, 올라와. 이걸로 안 되겠다. 아, 100% 리얼 기구필라. 죄송합니다. 이 전단지 좀 쓸게요. 어딨어? 아무튼 밟히지 말고 잘 살아. 바퀴벌레를 숲에다가 놔주려고 그랬는데 사라졌어요. 네. 그래 밟히지 말고 그럼 잘 살아. 우리 집에 빵조가리 많은데. 일단 나는 가야 돼 약속 시간 때문에. 그래도 안 밟고 잘 나갔으니까 다행입니다. 저는 절대 바퀴벌레를 죽일 마음이 없었고. 야, 죽어라. 바퀴벌레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고요. 안녕 잘가 바퀴벌레야.